저희가 이번 시간은 트레이닝과 케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꽃미남 황봉남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봉남 교수입니다. 교수님, 네? 탁구 엘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테니스 엘보와 그 다음에 골프 엘보. 그러면 오늘은 우선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에 대한 검사, 진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라 거기에 대한 케어 방법, 운동 방법, 테니스에 대한 엘보에 대한 테이핑까지 다 쏟아진다. 네, 그러면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현직 지도자들이나 그다음에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한번 자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팔꿈치를 옆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펴는 상태에서 구부리고, 자, 여기 잡아보고, 자, 위로 주먹 좀 올려보세요. 손목을 구부린 다음에 위로 펴세요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눌러야겠죠? 자, 이렇게 한 3초 정도 눌러볼까요? 하나, 둘, 셋, 펴세요. 그거 아프세요? 아프. 이렇게 공간 사람은 아프지 않은데, 테니스 엘보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아픈 척 해봐. 아! 테니스 엘보 왼측 상갈은 네 단계로 케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완. 이완이라는 건 뭐냐면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치. 세 번째는 근력. 네 번째 테이핑으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완. 자가 이완인데요. 뭉쳐진 근육과 근막들 한번 풀어줘 볼 겁니다. 한번 돌아볼래? 네. 자, 팔을 이렇게 들어서 손으로 외측에 있는 신전 근육들을 세게 만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펴볼게요. 쭉. 자, 누른 쪽에서는 지금 마사지가 이루어져 있고 스트레칭과 함께 근막과 근육들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10회씩 3세트 정도.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갔을 때 올라가 볼까요? 근육이 단단해지죠? 이때 힘을 살짝 뺐다가 아래로 내려갈 때도 세게 쥐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적 스트레칭을 하셨을 때 근육만 늘어나기 때문에 MET라고 하는 에너지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굉장히 간단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팔을 다시 구부려 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손으로 손을 밀고요. 스트레칭이 다 일어난 상태에서 팔을 살짝 밀어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고유수형 간각기라는 게 발동되기 때문에 건과 인대가 훨씬 더 많은 케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시 올렸다가 이때 밀어볼게요. 하나, 둘, 셋. 미는 힘은 몇 프로냐? 20에서 30%의 힘으로만 미셔야지 너무 세게 밀었을 때도 화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몇 프로? 20에서 30%의 힘으로만 밀어주시고 약 10회 정도만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통을 가지고 간단하게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레타 PPA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도레타. 네. 자, 손을 이렇게 잡고 자, 최대한 구부렸다가 아래로 구부렸다가 천천히 밀고 쭉 최대한 올렸을 때 이쪽 힘이 이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다시 둘 네. 올라가고 최대한 올라가는 상태에서 약 2초에서 3초 정도 멈춰주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한번 볼까요? 하나 여기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내려오시고 올라가고 쭉 이렇게 손목을 들어올리는 근육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운동은 맨 끝을 딱 잡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회전 쭉 팔꿈치 유지하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느낌 오죠? 네네 벌써 여기가 불타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력이 운동이 확실하게 되네요. 네네. 아, 네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테이핑인데 테이핑은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하기 쉬운 가장 베이직한 테이핑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 가시면 이런 테이핑이 있을 텐데요. 아, 저는 약간 이렇게 폴로폴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센스 있게 푸른 딩딩한 색깔을 좀 좋았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눈금자가 있는데요. 눈금자의 큰 범위가 약 5cm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은 네 단계로만 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4. 퍼팅 시도 갖겠습니다. 우리 엄양이. 네, 페이핑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보면 되게 복잡하게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전문가들한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페이핑 요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측 상가가 어디냐면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펴었을 때 여기 볼로 튀어나오는 돌기가 있을 겁니다. 걔를 무조건 중심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스트레칭을 최대한 해주시고 네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딱 하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아주 섹시하죠. 네. 이 상태에서 어디 볼록 튀어나온 돌기라고 먼저 붙이시고 그 다음에 아 긴장했네. 왜 떨리지? 나 떨고 있냐? 자, 이 중심을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따라서 바깥쪽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마찬가지로 끝지점을 딱 뜯어서 놔두시고요.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보다 약간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팔꿈치를 구부리고 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 움직임을 방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살짝 아래 붙이시고 그대로 긴장하시고 긴장되다 테이핑이 지금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네요. 이렇게 붙이시면 깔끔한 네, 테니스 엘보 테이핑이 되겠습니다. 네. 이 테이핑 붙일 때요. 네네네. 혹시 테이핑을 이렇게 늘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사용에 따라서는 이렇게 붙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붙여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핑을 지금 붙이는 거는 치료나 어떤 스포츠 향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인공근막이라는 걸 붙이게 됨으로써 불안정한 관절들을 좀 보호해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늘려서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늘려서 붙이는 경우는 언제 있냐? 지금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그 근육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을 때는 한 번쯤 이렇게 붙여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제발 부탁하건대 너무 붙이시게 되면 오히려 피부의 질환이라든지 근육의 텐션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잘 이해가 안 됨으로써 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대 늘려서 붙이지 마시고 돌돌돌돌돌 그냥 위에다 얹는다라는 느낌으로 어떻게? 얹는다. 어떻게 해요? 얹는다라는 느낌으로만 붙여주세요. 교수님, 그러면 골프 엘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 건가요? 또 더 알려줘? 네. 골프 엘보는 다음 시간에.